스티어링 좀 흔들어주세요. 네. 네, 저희는 여의도 파크온을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저의 정체는 유통업체, 뭐 이커머스, 네, 대기업의 네, 뭐 팀장으로 있고요. 네, 얼마 전까지 패션업계에 있었어요. 네, 저는 백수 같지만 백수는 아닙니다. 네, 자율주행한다고 지금 열심히 뭐 저기 얼음을 녹여먹고 있어요, 장군님. 자, 노래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여의도 파크온 가고 있어요. 저번 주 금요일에 오픈했고요.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, 아이, 좀 잡으래잖아. 좀 잡아. 자, 조심해. 조심해. 밟아, 밟아. 브레이크를 밟아. 살짝 밟고, 엑셀을 밟아. 엑셀 밟고 있어. 그래? 근데 얘 왜 시끄럽게, 왜 이렇게 시끄러? 어떻게 하더라? 아, 됐다. 풀었어. 이제 조용히 해줬어요. 죄송해요. 이 운전해. 오토파일럿 그만 쓰고. 있으면 써야지. 아이, 시끄럽다. 얘가 실패잖아. 야, 이 아이가, 이 미쿠키가 조금 예민해요. 그래서 이렇게 운전해줘야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운전 안 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찍는 거지 운전을 다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안 하면 시끄럽게 굴기 때문에.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, 이 친구가. 조심하세요. 네, 저희는 여의도 파크온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오픈한 네, 현대백화점의 야심자,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결합한 옴니채널의 매장을 가고 있습니다. 또 만나요. 마무리는 어이씨, 얼굴이 나. 아이, 픽사리 내가 어떻게 유튜브 올라갈 건데. 목이 쉬었어. 아, 그래? 아까 너무 열심히 불렀나 봐. 아, 네, 이로써 일반인으로 밝혀졌습니다. Bye, see you.